지난주부터 아프니까 복음이다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참 적절한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8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를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또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우리 함께 불렀던, 저희가 만들었던 찬양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이 찬양은 우리 그 당시 찬양을 인도하던 김종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작사 작곡해서 만들어진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성경 대신 스마트폰 가지고 오신 분도 있죠? 스마트폰 되셔도 괜찮아요.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를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간 중에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주제는 아프니까 복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7주 동안 매번 우리들이 읽는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헬라어로 이 화 있을진저가 우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아이, 아이고, 슬프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일곱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칠화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개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특별히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자 이런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위선자, 외식하는 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기억하세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특정한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특정한 대상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제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외식, 위선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어에 넣었을 때 몇 가지 사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 CCTV 좀 이해가 될 것 같죠?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 이해가 좀 될 것 같죠? 그런데 저기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찬양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손을 든 모습, 저것을 위선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띄워놨어요. 또 성경 위에 기도하는 손, 저것이 위선이다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외식, 위선이다. 오늘 이 무서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프지만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이 외식하는 자들이 뭐가 나쁜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위선자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았어요. 성전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천국을 가로막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손이 천국을 가로막았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그 이후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심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저주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가 크죠? 네. 자,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 예수님께서 행하고 지키되, 행하다고 하는 것은 상세하고도 철두철미하게 실행한다 이런 의미고, 지키되라고 하는 말은 몸에 자연스럽게 배듯이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지키고 행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잘못된 것이다. 제가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린애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 중한디? 기억하세요. 무엇이 중한디?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 앞으로 7주 동안 계속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실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되는 일들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 때 이 말씀을 왜 지키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그 계명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것이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어요. 또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앞에 놓고 우리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해요.
근데 딱 먹을 것을 주려고 보니까 애들이 손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음식을 주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손 씻고 와라. 너희들 그런 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 손 씻고 와라. 아무것도 잘못된 규칙이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물도 귀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손 씻는 것보다 당장 굶주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관념 가운데 위생이 참 중요해서 물도 없는 아이들에게 손을 씻고 와라 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율법과 우리들의 규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예인가요 아닌가요? 예, 아니, 표정을 볼 수가 있어야죠. 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외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말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렇게 말씀을 띠에 두르고 머리에도 이렇게 두르고 다닙니다. 저 풍습은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들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쉐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경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옷술에도 이렇게 달고 팔에도 걸고 다니면서 말씀을 외웠어요. 굉장히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길게 하고, 사실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아침에 일어나서 읽게 돼 있는 것인데 저 경문을 밤에 잘 때도 두르고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다녔던 풍습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모든 행위를 사람에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의 본뜻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자, 우리들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도 보면 그 미국의 전쟁 영화에 그 엄마, 어머니가 전쟁에 나가는 자식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선물로 주고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너 무사히 돌아와라 이렇게 자식을 보냈던 장면들도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주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형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가지는 믿음이 아닐까요? 네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담대히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 싸워. 그리고 네가 이 전쟁에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 어쩌면 그것이 십자가 정신인데 이것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것이니, 혹은 비겁하게 도망을 가면서도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면 십자가의 정신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차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차에도 그 백미러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걸어놓고 다녀요. 우리들이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가 이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나를 보호해 줄 것이야,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걸어놓고 운전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어떻게 에티켓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고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또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며 특세를 하면서 성만찬을 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집에서 성만찬을 준비하고 제가 여기에서 중계되는 가운데서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합시다. 그때 한 원로 장로님이 사진을 하나 올려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새벽에 성찬상을 앞에 놓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경건하게 앉아있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장로님 맞다. 진짜 훌륭하다. 그분의 신앙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야, 정말 저 자리를 저렇게 경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건 참 귀하다. 그런데 만일, 이거 만일이에요, 그분이 그렇지 못한 누군가를 향해서
아마 우리들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어쩌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참 버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양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네가 나와 같은 옷차림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는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질을 하고 있다면 이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순간부터 천국문을 가로막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들이 무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 지식의 교만으로 인하여 천국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화 있을진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자들이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생각하는 이 정도의 목사와 교인들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들이 규칙을 지켜놓고 여러분들은 제 말 참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규칙을 만들어놓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놓고 그들이 신앙의 경건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박양규 교수가 쓴 중세교회의 뒷골목 풍경. 여러분 이번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읽어봐도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이전에 학창시절에 세계사를 배웠던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세요. 1077년 이 세계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에요. 당시 중세시대에는 황제와 그리고 교황이 권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암투가 있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근데 1077년 카노사라는 성 앞에서 겨울에 당시의 하인리 4세 황제가 그레고리 7세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 유럽은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황제도 교황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을 잡으려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위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진실한 신앙인들에게서도 이 말이 유효하지만 위선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아프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니지. 결국 이것은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중세의 교황들 또 중세의 성직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지식을 아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당시 성직자들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는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들은 성경의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회가 그 종교 권력이 타락했던 것을 보면 2000년 전이나 중세 시대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우리들의 지식이 얼마나 교만하며 천국문을 가로막을 수 있는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일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부분에 있어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좀 따라오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렇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자라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상 제물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죠. 우상 제물에 대하여 나는 저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왜? 사도 바울과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야.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 저게 뭐가 문제가 돼? 저 우상이 저게 뭐야? 그냥 돌덩어리고 금덩어리고 저거 나무인데 그 안에 거기에 드려진 제물들이 아무 효과도 없는 거야. 그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적어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믿는 그 지식인들 가운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우상 숭배하던 그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우상 제물에 드려졌던 그 제물을 그렇게 쉽게 먹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평생을 섬겼던 신에게 드려진 제물이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꺼리낌이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벌써 한 3년이 넘었네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저 뒤에 지금 저 카메라 있는 저 자리쯤 갔을 때 한 청년이 저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저는 그 내용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청년이 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거기서 그 청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나가서 오고 가는 중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끝에서 입을 이렇게 가로막고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 청년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술 먹고 교회 와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술을 먹어도 된다. 이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술 먹고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괜찮아. 그런데 그 청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은 술을 먹은 이 모습으로 교회에 왔을 때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했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규범에 의하면 술을 먹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이 교회이지만 지금 목숨을 끊을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서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다른 것을 보게 만들고 진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교만이 생겨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날선 검을 가지고 누구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지키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 것은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결국 우리들의 문제는 지식의 결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인하여 사랑이 없는 지식의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나에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해가 다 되셨죠?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오랫동안 우상의 습관에 절어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직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도 채팅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 말씀이 좀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 몇 주 동안 여기에 앉아서 채팅을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저도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채팅창에 가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런 게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저기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구나. 참 지적을 많이 해요. 지적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왠지 기분이 나빠요. 왜? 느껴지는 거야. 저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식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은 양심이 부족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한 은혜의 신학. 그리스도의 중심한 은혜의 신학.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지식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천국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지식의 교만으로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파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거를 바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이냐면 저기 설교하는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좀 명확하게 지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 이 코로나 때도 이게 교회에 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지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 저는요, 제가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거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용기가 없어?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과 거기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재물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네 지식으로 한 일을 가지고 저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고 멸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형제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당당했어요.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구나. 제가 수년 전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함께 분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그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주문하고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불러서 여기 맥주하고 그 와인을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켰어요.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야, 이거 식사하는데 와인하고 맥주가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이 이거 보면 주일날 은혜가 안 될 텐데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제 상에 있는 것만 봐도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와인을 먹고 맥주를 먹는다고 이게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거나 신앙의 본질에 관계된 부분은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술을 먹지 않는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저의 신앙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술 먹는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술 먹고 설교하면, 술 먹는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할까 봐 안 먹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저는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술을 이렇게 시켜놓고 먹게 된 그 상황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아직도 이런 게 극복이 안 돼? 아마 그 목사님의 신앙에 의하면 술, 뭐 맥주, 포도주 이런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에게 아쉬운 마음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향한 조금의 배려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닐까.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천국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 아시죠?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가지고 12주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20세기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남긴 영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천국을 여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천국문을 닫을 것이냐 천국문을 열을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제일 많은 논쟁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을 때 서기관들과 파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것인데 38년 된 환자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희들에게는 보이지 않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일날 저는 안식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시죠? 저 주일 잘 지키나 몰라. 우리 목회자들, 교회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 몰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그냥 생각할 때 저는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설교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이것보다 저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옵니다. 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한 기쁨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율법을, 아니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보여졌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쉽게 정죄했을까? 헌금? 좋은 일이죠. 근데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줘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서의 헌신과 섬김? 귀하죠. 근데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쉽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섬기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핑계거리를 주고 잘 헌신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그것이 귀한 것이지 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향해 칼날을 휘두르지 말아라.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아프니까 복음이다,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